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호남 중진들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 의원 5명이 탈당하는 등 지역 지방 의원들의 집단 탈당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박지원, 장병환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주축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오는 11일 광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엽니다. 개혁신당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텃밭 여론을 적극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국민의당을 지키면서 또 한편 개혁신당의 추진을 병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집단 탈당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강찬배, 이기정, 정영수, 주창선, 임태성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호남 지방의원 상당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온 만큼 추가 탈당이 예상됩니다. 기초 의원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의, 특히 목포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정서에 안 맞다. 예, 이겁니다.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는 바른정당과 통합추진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은 전당대회에서 통합 안건이 의결되는 즉시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합당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중립파가 막판까지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